오늘 12월 12일이에요. 그, 막,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보름달이라고 해서 일단은 달도 한번 보고 지금 달이 엄청 밝습니다. 보일지는 모르겠는데. 예. 네. 저게 달이에요, 달. 엄청 밝아요. 근데, 모르겠네. 달 찍고, 뭐, 또 하나, 다른 대상을 하나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, 그, 다, 세팅은 다 끝내 있고, 그냥 고투만 시키면 됩니다. 지금이 아직 피크 타임은 아니네. 근데 어차피, 우라누스가 오늘 볼 수 있네. 네, 일단은 오늘은 달부터 일단은 시작하도록 할게요. 달 조이스 바로 고투. 근데 지금 필터가 핫필터 껴있는 상태라서 좀 붉게 보일 것 같거든요. 근데 붉게 보여도 뭐 일단은 히스토그램 만지다 보면은 일단 뭐 색깔 나올 거고 그냥 한번 찍어보죠. 뭐 아예 달은 워낙 밝다 보니까 ISO는 그렇게 높게 할 필요는 없다 봅니다. 5초로 한번 찍어보고. 근데 어차피 뭐야? 뭐지? 와, 몸 개쩐다. 뭐 거의 뭐 태양인데? 0.2초. 보인다. 0.2초 하니까 안 보이네. 달은 역시 ISO는 그냥 확 낮추고 ISO를 뭐 다른 게 없네 뭐. 와, 그냥 겁나 붉다. 그거 말고 할 말이 없어. 그냥 개붉네. 핫필터 해가지고 뭐 어쩔 수가 없죠 뭐. 핫필터 썼으니까 만약에 핫필터를 뺐었으면은 그냥 회색에 뭐 하여튼 그렇게 보일 거예요. 와, 원형이다. 근데 보름달은 역시 안시가. 어휴 뭔 이거. 와, 뭐 할 아 얘 그냥 확 낮추니까 보인다. 이게 보여야지 역시. 이거는 제가 핫필터를 빼지 않는 이상은 뭐 무리일 것 같은데. 근데 핫필터 뺐다 꼈다가 조금 힘들어서. 네. 그냥 뭐 구경만 하는 걸로 달 뭐 이렇게 찍혔습니다. 여기서 이제 뭐 색 입히면은 어차피 낮아가지고 여기 다 잘라 어차피 안 보여요. 다 자르고 그냥 달만 보이면 돼. 달만 보이면 돼. 뭐 이거 0.2초 하고 ISO도 낮아가지고 주변은 어차피 안 보일 거란 말이에요. 그럼 일단은 제가 달을 몇 장 좀 찍어보고 그렇게 하죠. 제가 찍으려던 게 있었는데 저기 화면에도 비치네. 저 달이 너무 역시 너무 밝아서 지금 제가 찍으려는 성운들이 다 저 거의 다 달 주변에 있어요. 타이밍도 안 좋고 뭐 그래서 뭐 플레아데스나 찍을까 싶어서 했는데 핫필터로는 또 안 보여요 플레아데스가. 그래서 지금 또 다른 거를 찍고 있습니다. 아 이제 가이드 끝났네. 이제 찍을 거예요. 찍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찍을 거예요. 그나마 이 대상이 그나마 잘 보여요. 그나마. 아 근데 그 필터 케이스인가 뭐 하이트나 케이스나 휠을 사야 될 것 같아. 아
일단은 찍혔고,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게, 짜란! 오리온 성운입니다. M42. 이거를 일단 40장 정도 찍고, 스택을 쌓아서, 또 편집, 후보정을 해봅시다. 오토가이드까지 뭐 잘 되고 있고. 핫필터라. 근데 이거는 내 생각인데, 오리온은 핫필터 없어도 잘 찍혀. 내가 핫필터 없이도 잘 찍었거든 전에. 그때도 잘 나왔거든. 그래서 뭐 굳이 오리온은 핫필터 없어도 괜찮은데, 빼기 귀찮으니까 뭐 결국 그렇죠 뭐. 네, 일단은 40개, 39개, 2시간, 네, 2시간 찍고 스택을 쌓도록 하죠. 어우 추워. 철수한 지는 시간이 좀 됐는데 뭐 좀 한다고. 그리고 여기 2019년의 마지막 보름달은 제가 이거를 먼저 해서 그거 니콘에서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 써서 이렇게 좀 색을 바뀐 다음에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. 이거 먼저 좀 했어요. 와 근데 개쩌렁. 네, 이거는 이렇게 먼저 그냥 한 장만 있으면, 한 장 가지고 하는 거니까 스택 쌀 필요 없이. 보름달 그리고 메인 요 오늘의 메인. 전에는 딱 한 장만 찍어서 노이즈 4장을 찍었는데 딱 한 장만 건져가지고 노이즈가 엄청난 사진을 했는데, 이번에는 이렇게 40장을 찍어왔습니다. 여기 좀 밝은 거는 그 구름 끼어가지고, 구름이 순간 끼어가지고 그거에 오리온 성운입니다. 와 아휴, 에러 확대하면 안 돼, 지금. 오리온 성운입니다. 여기까지 성기가 여기까지 보여. 그리고 제가 좀 간과한 게, 달이 제가 찍으려고 생각했던 대상들이 다 달 쪽에 있어가지고, 못 찍고 오리온 성운이 찍은 겁니다. 예, 세 장 버렸습니다. 3장. 이렇게 37장이 살아남았고, 스택을 해야지요. 오, 분위기 있다. 오! 개쩌는데? 이게 맞을 것 같아. 저장했고, 이제 제가 후보정을 한번 할게요. 한 번이 아니라 좀 오래 해야 될 수도 있고, 일단 전 후보정하러 갑니다. 후보정은 끝이 난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하긴 해요.
예, 제가 좀 노력은 했습니다. 이렇게 4개가 된게 좀, 이 색깔도 괜찮다, 이 색깔도 괜찮다, 하다 보니까 또, 이거 노이즈 그냥 확 줄여볼까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4개가 됐어요. 이렇게. 근데 핫필터 때문에 애초부터 모든 색이 적색이 돼가지고, 이거 좀 힘들더라고요. 그냥 후보정이. 여기 좀 보시면은 노이즈가 이 정도만 돼도 노이즈가 좀 많아요. 얘는 두 번째. 이게 제 메인입니다. 제가 보기에 그냥 색깔 조정하고 있었는데 그 어두운 색을 좀 적색이었는데 좀 검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색이 나오는 거예요. 연두색? 뭐. 그래서 안쪽 밝은 영역까지 조금 연두색에 좀 맞게끔 후보정을 한 겁니다. 뭐 사진은 뭐제 자기 만족이니까 뭐. 그리고 이게 여기 보시 노이즈를 얘는 확 없앤 거예요. 확 없앤 거. 좀 많이 없애가지고 휴대폰으로 보면은 좀 상당히 이상하게 보입니다. 휴대폰으로 보면. 여기 같은데 보면 좀 매끄럽지가 않은. 여기 좀 갈라진 느낌. 여기는 부드러운데, 여기 좀 거친. 그리고 또 다른 색. 이거는 그 노이즈 줄이는 거를 그 최대로 100으로 설정해 가지고 한 겁니다. 상당히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나요.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대신 노이즈는 엄청 없어요. 근데 뭔가 인위적인 진짜 그런 느낌?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좋은 게 노이즈가 많아서 별로고, 얘는 적당한데 여기에 좀 이상하게 돼 있어서 별로고. 제가 만족되는 게 없어요, 지금. 이거는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뭐 실력을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죠, 이거는.